은퇴를 설렘으로 권도영입니다. 과거 은퇴라는 단어를 검색해보면 참 몹쓸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주로 직장에서 열심히 생활하다가 퇴직하고 들어온 남자를 비아냥거리는 이야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은 은퇴자들도 많아지고 또 은퇴 준비도 본격적으로 시작하다 보니 은퇴에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과거만 하더라도 밥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드라마나 뉴스에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특히 삼식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하루에 세 끼 밥 먹는 거가 그렇게 싫었나 봅니다. 심지어는 뭐 남편이 집에서 밥 세 끼 먹는다고 남편 세 끼라는 말도 있었고요. 종종 간식하고 야식까지 먹는다고 해서 종갓냐라는 말도 있었죠. 낙엽이 젖어가지고 마당에 붙으면 빗자루로 안 쓸리겠죠? 그렇습니다. 예, 젖은 낙엽이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 붙어 앉아서 TV만 보고 있다가 아내가 외출할 때 막 뛰어나와서 운전해주겠다고 하면 굉장히 피곤할 텐데요. 그거를 우리가 젖은 낙엽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10억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서슴치 않고 했었는데요. 10억, 아주 무시무시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10억은 공포의 단어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60세 정년 맞고 90살까지 산다면 30년, 개월수로 360개월입니다. 360개월에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필요하니까 곱해보니까 10억 8천만 원이 나옵니다. 10억 8천만 원에 8천만 원 바겐세일 해가지고 10억 준비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매달 그 날짜에 꼬박꼬박 연금 나오는 시스템이 훨씬 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아, 과거만 하더라도 은퇴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10억이라는 공포에 쌓여져 있었습니다. 특히 10억이 있으면 행복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행하다,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 보도도 있었으니까요. 아, 참 암울했던 은퇴라는 단어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바뀌었죠. 예, 그리고 혼인을 졸업하다 라는 졸혼이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혼인을 졸업하는 거 뭐 이상적일 수는 있겠지만 가장 은퇴에 중요한 것은 배우자 그리고 가정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단은 가정부터 깨놓고 보자라는 오락성 단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졸혼이라는 단어도 아주 우리가 신중하게 다뤄야 될 단어인 것 같습니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세대 간의 갈등을 꼰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백발을 희화한 실버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은퇴, 퇴역, 퇴자 들어가는 말 중에 좋은 말이 있나요? 예, 퇴근? 조퇴? 뭐 이 정도 빼고는 좋은 말이 없는데, 은퇴라는 말도 사라지고 없어지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더 다른 단어들, 그리고 설렘으로 바꿀 수 있는 단어들이 필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생이 길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진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새로운 은퇴관이 필요합니다. 60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하는 시기고 60세 이후에는 노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60세 이후에 놀지 못하면 심한 자괴감에 빠질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60세 이후에 환갑을 환갑으로 보지 않고요, 환갑을 잔치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60세 이후에도 정말 젊은 청년 같은 삶을 사는 액티브하는 시니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거기에 더해서 신중년이란 단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건강이 점점 떨어지는 그 순간, 내가 정말 연금에 밖에 기댈 수 없는 그 순간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연금에 밖에 기댈 수 없는 그 전까지를 우리가 제2의 활동기로 규정하고 그 활동기 동안 설렘 가득한 은퇴 설계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어서 은퇴라는 말 하면 신중년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와요. 중년은 중년인데 새롭게 나타난 중년, 신중년입니다. 연륜을 가지고 멋지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 올드 피플이 아주 액티브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58세대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0대 분들 만나서 제가 은퇴 설계를 하다 보니까, 아, 우리 권도영 씨 얘기 10년 전에 들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40대 분들도 만나고 있습니다. 40대 분들 만났더니 그분들은 또 2030부터 이야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2030들도 요즘에 열심히 만나고 있는데요. 2030들의 은퇴를 바라보는 관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조기에 은퇴하겠다, 내가 지금을 조금 희생하더라도 희생 후에 내가 조기에 은퇴해서
정말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루며 여생을 살겠다는 파이어족도 요즘에는 생겨나고 있습니다. 과거만 하더라도 욜로족이었죠. 오늘 벌어, 오늘 다 쓰고 살자, 이런 게 주된 관점이었다면 지금은 지금을 포기하고 미래를 사겠다는 파이어족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성숙하고 경력을 가지고 그리고 스마트하게 참여하는 그런 은퇴 설계가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설렘 가득한 은퇴 설계의 기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은퇴를 설렘으로 권도영에서는 항상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여성의 노후 설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잘 보시면 여성이 앞으로 어떻게 노후 설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릴 텐데요. 우리 여성의 노후 설계도 우리 한번 잘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의 삶이 길어졌기 때문에 그 길어진 삶에 맞춘 여성의 노후 설계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생 현역으로 살겠다는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100세까지 살 거면 99세까지 일하겠다는 그런 평생 현역의 은퇴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죠. 우리가 여기에 발맞춰서 지금부터 앞으로 100세 인생 또 120을 바라보는 내 인생의 생애 설계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의 모든 것을 은퇴를 설렘으로 권도영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